국제독립교회연합회 웨이크가 16회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목사 안수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하며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16회 목사 안수식을 4일 CTS 아트홀에서 거행했습니다. 웨이크 임재한 총회장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라며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를 전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진행된 안수식은 웨이크 설립자 박조준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으며 임재환 총회장과 안수위원들은 18명의 안수자들에게 목사 안수례를 거행했습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 아신대 박은규 교수, 전 총신대 총장 정일욱 목사, 대만교회 최석봉 목사가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으며 신록 안수자의 장로 안수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안수를 받은 목사 안수자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겠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며 삶으로 전하고 계승하는 참된 복음의 증거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계시는 귀한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참 증인의 삶을 살고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충성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비의 마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가슴에 굉장히 많이 울림을 줍니다. 평생의 부르심 앞에서 이렇게 충성된 자로, 또한 주님 앞에서 아비 마음을 가진 자로 섬기는 목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좋으실 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